115,18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의 테마는 면역 항암제 항암제가 있습니다. 큐리언트는 동사는 2008년 설립된 의약품 연구개발 기업으로서 2016년 코스닥 시장에 주권을 상장함. 동사는 개발 단계 프로그램으로 다제내성 결핵 치료제 텔레이스벳 Q203,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Q301, 면역 항암 / 내성암 치료제 Q702. CDK7 저해 항암제 Q902를 주요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음. 동사는 의약품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기반의 네트워크 연구개발을 사업 모델로 구성함. 기업 개요 대시 2008년 파스트르 연구소에서 분사하여 의약품 연구개발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어 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년 2월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가 개시되었음. 대시 결핵 등 신약 물질에 대한 전임상과 임상 단계 개발을 진행하여 국내외 제약업체의 기술을 이전하는 업체로 2014년 러시아 업체의 기술을 이전한 바 있음. 대시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제 Q301의 FDA 임상 이상 완료와 기술 수출 및 약제내성 결핵 치료제 Q203 임상 완료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예정. 재무 대시 매출이 전무한 가운데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임상 종료로 연구개발비가 감소하며 영업손실 및 순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대시 실질적 무차입 경영 시현으로 낮은 부채 수준 유지하며 자산 대비 충분한 자기자본 및 풍부한 내부 유동성 보유하고 있는 바 우량한 재무구조 견지 대시 내성결핵치료제 텔라세벳 Q203의 임상 2A 이상 완료, 아토피 치료제 Q301의 임상 2B 이상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한 기술 이전이 기대되는 바 매출 가시화 전망. 2022년 8월 26일 기준 장마감 큐리언트의 시가총액은 2,69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큐리언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303위입니다. 큐리언트의 상장 주식수는 888만 3,402 주입니다. 큐리언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큐리언트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0.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5.3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27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7.0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80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7.70배, 393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6억 원, -200억 원, -24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07억 원, -198억 원, -237억 원입니다. 큐리언트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번지 56%이고 유보율은 664.4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1.03이며 전일 대비해서 3.77 더하기 0.1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2.45이며 전일 대비해서 4.92 -0.6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큐리언트의 2022년 8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만 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만 30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만 3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큐리언트는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1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공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면역항암제 관련주 큐리언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